1%, 31.2V. 우와. 아이위마, 요거 뭐 알리 같은 거 많이 보신 분들은 되게 익숙한 브랜드일 거예요. 아이위마? 발음이 맞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알리에서 파는 뭐 좀 괜찮은 것도 있지만은 막상 써보면 아 쓰레기다라는 것들도 많고. 근데 이래저래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아이위마 A07이라는 이 앰프가 미국이나 유럽 쪽 사용자들 그 사람들한테는 이거 굉장히 몇 년 전부터 굉장히 핫했어요. 이게 특히 출력, 괴물급 출력이 나온다. 가정용으로 봤을 때는 출력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출력뿐만 아니라 음질도 꽤 괜찮다. 상당히 잘 만들어진 제품이다라는 호평이 많길래 저도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이게 5만 원이고 그리고 이게 약간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파워를 제가 탔어요. 물론 파워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전압에 따라서, 전류에 따라서. 클래스 D 앰프는 넣어주는 전원 소스에 따라서 최고 출력이 달라져요. 과연 어디까지 뽑아낼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큰 아답터를 하나 구매를 했는데 48V에 5.2 암페어, 250와트급 정도 되는 파워예요. KC 인증은 없지만은 여러 가지 국제 인증 마크는 다 달려 있는 제품이에요. 파워 와트가 중요한 팩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저처럼 그냥 방구석에서 듣는 오디오용 앰프 같은 경우에는 파워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사실 한 10와트 정도만 제대로 나와 문제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 높은 파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실에서 좀 큰 볼륨으로 틀어야 될 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자기가 쓰는 스피커의 감도에 따라서 스피커 감도가 뭐 80몇 데시벨밖에 안 된다, 볼륨 좀 많이 올려야지 소리 좀 크게 나니까, 아니면은 또 감도가 너무 좋은 스피커를 쓰고 있다, 증공한 앰프 클래스 A 싱글엔드 그거 5와트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 앰프만 있어도 아무 문제 없이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저찌됐든 앰프의 출력이라는 거는 지금 클래스 A부터 클래스 AB 뭐 클래스 D까지 막 넘어가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넘어가고 있을까? 공학적으로 봤을 때 인류의 기술은 뭔가를 계속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효율이죠. 어떤 전원 소스를 넣었을 때 클래스 A는 몇 와트밖에 안 나오는데 그 같은 전원 소스로 이런 것들은 거의 효율이 거의 90%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또 문제점이 생기기도 하지만 최근 기술을 보면은 그런 문제점들도 상당히 많이 잡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간략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요. 그리고 내부 한번 열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는지 보고 최종적으로 제가 출력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 미친 출력이 나오는지. 그리고 제가 가끔씩 출력을 측정하는 거 영상에서 보여드리는데 어떻게 제가 측정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오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오프 스위치 있고요. 볼륨 노브 하나 있습니다. 자, 전원 아답터 연결, 스피커 왼쪽 오른쪽 연결하는 거고 RCA 인풋 그리고 3.5mm 인풋이 있는데 채널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안에 병렬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일로 꽂은 일로 꽂으나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일로 연결된 거를 일로 빼가지고 우포를 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안에가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 한번 까보겠습니다. 오호. 자, 클래스 D이기 때문에 이 사이즈에서 그 출력이 나온다는 거겠죠. 클래스 D 칩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칩이 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히트싱크를 좀 큰 걸로 개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 TPA 아마 3255일 거예요. 이 앰프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TPA 3255 앰프라고 합니다. 이 칩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출력을 내주는 거거든요.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I에서 만든 칩이고요. THD 플러스 N 1% 기준으로 논란이 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THD 플러스 N을 기준으로 계산을 많이 합니다. 이게 높을수록 많이 소리가 찌그러지는 거거든요. 4옴으로 했을 때는 260와트가 나오고 채널당 8옴 했을 때는 150와트. 입력 전압에 따라서 스피커의 임피던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그래프들이 다 있는데 좀 간략화해서 보면은 51V까지 입력을 받아요. 얘가 전원으로 51V의 전류가 충분할 때 그 출력을 내준다는 거죠. 제가 구할 수 있는 파워 서플라이어의 한계가 저기까지는 안 돼요. 입력해 줄 수 있는 게 250W예요. 그러니까 250W 이상의 파워가 나갈 수는 없겠죠. 물론 순간적으로 막 피크 팍 치면서 그걸 순간적으로 넘을 수는 있어요. 연속적으로 출력되는 걸 기준으로는 그걸 넘을 수는 없죠. 효율이 100%가 나온다고 해도 250W 반이니까 125W 정도 채널당 나올 수는 있다는 거죠. 물론 이 파워 서플라이가 뻥 파워가 아니라면.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은 OP앰프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이 OP앰프에 따라가지고 소리의 특성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외국에 보면 지금 NE5532P라는 OP앰프가 들어가 있는데 나름 요거 만든 사람이 좀 철학이 있어. 기판에다가 납땜 해버리진 않았어요. 소켓에 꽂아놨습니다. 원하시면 요거를 쉽게 빼서 다른 OP앰프를 껴서 한번 시도해보세요 라는 컨셉 같아요. 굉장히 쉽게 이렇게 빠집니다. 개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기분적인 개조. 그러니까 전액 캐패시터를 좀 브랜드 있는 제품으로 싹 다 바꾸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글쎄 이거 다 믿을 수는 없겠죠. 어쨌든 105도짜리로 다 껴있네요. 저는 냅두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여기 50K 볼륨 가변 저항이 있는데 당연히 스테레오니까 두 쌍이 들어가 있겠죠.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D이기 때문에 안에 지금 회로를 모르겠어요. 맞네. 2열짜리 맞네요. 많은 분들이 볼륨 팟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3옴, 3.4옴. 약 11K, 9, 14.3, 14.44. 차이가 있긴 있는데 이게 갓 나온 제품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팔리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업그레이드가 좀 됐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몇 년 전에 겪었던 만큼의 좌우 음량 차이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런 불만들이 많았어요. 여기 B타입이거든요. 리니어 타입이에요. 오디오 볼륨은 A타입 이렇게 올라가는 타입으로 써야지 좀 더 조용히 좀 편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걸 까보고 상태가 안 좋으면은 이걸 완전히 드러내고 저항 몇 개로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고정 볼륨으로 박아 넣으려고 그랬거든요. 어차피 인풋 컨트롤로 저는 볼륨을 하니까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샤시 그라운드가 연결이 또 안 돼 있네요. 이게 만약에 억지로 샤시랑 절연을 해놨다면 내가 지금 이 짓거리를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겠지만 100% 절연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이런 종류의 케이스들이 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어차피 이게 지금 파워서플라이 회로가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뭐 입력되는 전압이 뭐 60V 이상 되는 위험 전압도 아니에요. 사실 안전에 관련된 건 이 녀석에 국한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그걸 떠나서 일단은 앰프이기 때문에 이 차폐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게 맞겠다. 그 부분은 지금 바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연결 부위만 이 점이 여기하고 정확하게 붙고 그리고 이 케이스 전체가 쉴딩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샤시도 지금 한 덩이가 된 거죠. 여기 그라운드 붙는 점이랑 샤시랑 네, 잘 붙었습니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게 하지만 없는 것보단 낫다. 최고 출력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예요. 그게 세팅이 끝났습니다.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혹시나 이거를 집에서 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슬라이드를 두 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여기 스피커에 마이너스 검은색 단자가 요 샤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라운드예요. 측정하는 장치에도 그라운드로 연결되어 있고 인풋 소스도 그라운드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사실 그런데 이런 클래스D 앰프들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스피커 마이너스 터미널을 아무 생각 없이 연결해서 측정을 해버리면은 쇼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클래스D 앰프를 날려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측정 방법하고는 조금 다르게 어떤 걸 고려를 해야 되냐면은 더미로드에 연결되어 있는 여기에서 뭔가 측정기를 갖다 댈 때 측정기에 그라운드가 붙어 있으면은 안 됩니다. 제가 좀 소프트웨어로 THD를 잴 거예요. 왜냐하면 출력은 보통 THD가 1%일 때까지의 최고 출력을 계산을 하거든요. 그 이상은 귀로도 그 찌그러진 게 들릴 정도니까. 물론 이것도 바로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수십 볼트까지 올라갈 겁니다. 얘가 저렇게 간단한 볼티지 디바이더 전압 분배 회로를 만들었어요. 저항을 보통 한 100K 정도 수준에서 비율적으로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볼륨 노브거든요. 한 10분의 1 정도로 떨어뜨린 전압을 여기다 입력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전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신호의 파형에 얼마나 노이즈가 THD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만 따지면 되니까 스피커 출력이 결국에는 또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PC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PC도 그라운드로 연결되어 있으면 쇼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답터도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트북을 쓰는 거예요. 소스도 마찬가지예요. 1kHz 소스를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플로팅 된 마이너스 그게 지금 레퍼런스로 여기다 잡혀버리기 때문에 무선으로 여기다가 1kHz 톤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앰프의 효율을 잴 거예요. 얼마나 먹고 얼마나 에너지가 나오고 똥은 얼마나 싸냐 그게 효율이잖아요. 아답터에서 일로 전원이 들어올 때 전압 그리고 전류를 재겠습니다. 곱하면은 얘가 파워 나오겠죠. 물론 지금 THD를 잴 거기 때문에 THD 1%를 맞춰가지고 디지털 오실로스코프의 장점이 뭐죠? RF 전압을 바로 볼 수 있으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모니터링 하면서 최종 출력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출력 계산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걸리는 전압의 제곱 나누기 요거 8옴 하면은 파워 와트가 나오죠. 아 물론 저항의 인덕티브냐 넌 인덕티브냐 뭐 임피던스가 그 주파수에 정확히 나오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값이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의 파워는 정확하게 측정이 됩니다. 볼륨을 올릴수록 전류가 확 올라오죠. 볼륨을 조금만 올려보면은 THD가 측정이 됩니다. 지금은 THD랑 THD 플러스 N이랑 간극차가 좀 큰데 이게
THD가 한 1% 정도로 올라가면서부터 그 간격이 확 줄어들어요. 왜냐면은 THD 플러스에는 노이즈까지 같이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THD가 커질수록 노이즈가 비율적으로 작아지거든요. 1%일 때까지 올려보겠습니다. 이게 최장 얼마나 지금 올라가는지 한번 볼게요. 어우, 잠깐만. 자, 프로브를 10, 곱하기 10으로 하고 볼게요. 이게 전압이 꽤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1% 31.2V 5.6A 46.7V 우와. 그러니까 지금 120이니까 240W 출력이 나온 거예요. 연속 출력을 RMS로. 그런데 입력되는 파워는 260W다. 밥을 260개 먹었는데 에너지가 240개가 나오고 똥은 20만 쌌다. 그러니까 효율이 클래스 D 앰프의 효율은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력을 가지고 오디오 앰프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출력이 두 배가 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10W라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들으시는 제 목소리의 크기가 10W. 제가 20W로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들으시는 목소리는 20W예요. 지금 들으시는 제 목소리의 크기가 10W. 자, 지금 들으시는 목소리는 20W예요. 출력이 두 배가 되면요. 실제로 dB로 따지면 3dB가 올라가요. 제가 방금 3dB를 높여서 편집을 해서 지금 들려드렸거든요. 지금 들으시는 제 목소리의 크기가 10W. 자, 지금 들으시는 목소리는 20W예요. 3dB를 올렸을 때 사람의 귀로는 두 배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조금 볼륨이 올라간 정도로 들려요. 그리고 10W가 100W가 됐다도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들으시는 목소리가 10W의 목소리면은 자, 지금 들으시는 목소리는 100W의 목소리입니다. 이게 10dB 차이 나거든요. 높은 출력을 필요로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대단하다. 효율도 엄청 좋고.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진 장비로는 사실 앰프의 객관적인 지표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값을 다 볼 수는 없어요. ASR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ASR, 오디오 사이언스 리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외국에 많은 분들이 앰프를 측정을 해서 데이터 값을 이렇게 올려놔요. 출력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걸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양쪽 볼륨차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RMS 640mV가 나오는 세팅을 옆 채널로 한번 옮겨볼게요. 똑같은데? 640? 아주 잘 나오는데? 한번 더 올려보죠. 720mV, 800. 좀 차이가 나긴 나네. 아주 낮게 하면 어떻게 될까? 80, 80, 640, 720. 좀 차이가 나긴 나네. 960, 960. 차이가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저항으로 뭐 더미 테스트를 지금까지 해봤지만 이렇게 저항이 뜨거워진 적 처음이에요. 외국에서는 나름 인기 있던 오디오 앰프고 실제 출력을 재봐도 어마어마하다, 진짜. 그런데 그 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더 큰 이런 파워 서플라이 어댑터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 스피커 연결해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나 어떤 생각 드냐면은 유튜브를 아무리 뭐 들어봤자 큰 의미가 있나 싶어요. 작동 잘한다 정도만 보시는 거예요. 뭐 이어폰 끼고 들으셔봤자 어쨌든 그 여러분의 들리는 그 플레이어 기기의 소리를 들으시는 경향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한번 작동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아주 순간적이지만 한번 끝까지 올려보겠습니다. 저 작은 구경의 스피커로도 이 정도 소리가 나는데 조금 큰 스피커 유닛 뭐 12인치 같은 거 울려버리면은 아마 바로 신고 들어올 겁니다. 저 정도 출력이면. 아빠.